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이르가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믿음은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는 뭐냐면 하나님의 십계명이 그 안에 들어있는 작은 궤짝이지요. 예, 그리고 그 궤짝 위에는 마치 앉아있는 좌석같이 되어 있었어요. 상징적이지만 그러나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예, 이렇게 앉으시는 즉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전화기를 가지고 아빠한테서 전화기가 요즘 이렇게 안 생겼죠? 네, 이렇게 생겼죠.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에, 아빠에게 전화가 온다 그러면 에, 아빠가 그 전화기 속으로 들어가서 오는 것은 아니죠. 에,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예. 그런데도 마치 아빠의 전화를 기다리는 딸이나 아들이 있다면 주로 딸이 기다리죠. 아빠 전화는 예. 아들은 잘 안 기다리고 그래서 그 전화기를 이렇게 본다면 아빠다 그러겠죠. 안 그럽니까? 아빠다 그러면 전화기가 아빠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나 전화기를 통해서 아빠 음성이 계속 들린다면 전화기나 아빠나 사실은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궤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마치 스피커처럼 전화기처럼 그 법궤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가 거룩하고 하일리하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법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한 거죠.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가 있는 그것을 방치했다고 합니다. 기랏 여아림에다가 몇 년 동안? 전교인 큐티하네요, 여러분. 몇 년 동안? 20년 동안. 네. 20년 동안? 방치했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또 뭐를 하는 거냐면 지성소에다 그걸 모셔놓고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것, Holy of Holies. 예.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근데 그 언약궤를 아무데나 방치했다. 압게슈텔트 했다는 건 뭐냐면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죠. 그들이 20년 동안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접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이 떠돌아요. 야, 요즘 교회에서 뭐 한대니? 니네 뭐 큐티 365일, 야, 니네 교회 피곤하겠다. 예,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요즘 뭐, 요즘도 하나님 믿는 사람 있어? 니들은 왜 하나님을 믿는데? 예. 무신론 그런 책도 안 읽어봤어? 뭐 이런 얘기.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을 직접 찾고 직접 묻고 직접 예배하는 일은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자식이 부모를 떠나가지고 예, 1년, 2년 소식이 없어요. 그러다가 부모가 간신히 연락이 돼서 너는 왜 소식이 없니? 그랬더니 저는 늘 생각하고 있는 거요. 예. 우리 성도들도 가끔 저보고 그러죠. 오랜만이요? 그럼 저는 늘 뵙는 거요. 아, 그래, 그럼 제가 잘못한 거죠. 네, 늘 뵙는데. 자녀도, 아, 우리가 늘, 아, 저는 늘 엄마, 아빠 생각만 하고 있었는 거요. 정말? 아이고, 무심한 녀석. 그래도 한번 레벤스타이션, 살아있다는 신호라도 한번 보내지. 에, 그게 그렇게 어렵니? 아, 예, 제가요. 글쎄. 일이 좀 바빠가지고요. 네. 어릴 때 부모한테 듣던 얘기긴 한데 주로 아빠들한테 네. 같이 좀 놀아줄래요? 그래. 꼭 나는 늘 너하고 놀고 싶었는데 아빠가 지금 바쁘거든. 네. 너도 보이지?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나면 놀아줄게. 아빠가 늙으니까 자식이 하는 거죠. 네. 아버지 제가 꼭 이번엔 찾아가고 싶었는데 아, 참 삶이 바쁘네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도 역시 그렇게 20년 동안 그들은 방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왜 방치했을까요? 하나님이 불편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니까 이 법교에 관해서 지금 사고가 많았죠. 뭔가 대하기가 불편해요. 법궤를 메고 전쟁에 나가서 덕을 볼까 했더니 아무런 하나님은 그 배후에서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래서 3만 명이 사살당하는 전쟁의 큰 패배를 블레셋으로 넘어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데 법궤가 갑자기 힘을 발휘해가지고 다곤 신전을 다 작살을 내버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 큰일 났다.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그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법궤를 아, 우리 가지고 있으면 너무 이게 재앙이고 불편해. 그래서 이스라엘로 다시 벳세메스로 예. 이스라엘의 블레셋의 이 관리들이 말이죠 컨보이를 서가지고 쫙 호위를 해서 국경까지 갖다 놓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속건제로 금으로 만든 그걸 가지고 사죄를 하고 국경으로 넘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법궤가 왔다 좋아했는데 또 함부로 대하다가 아 그들이 하나님께 진노를 사서 심판을 받잖아요. 이제 우리는 감당 못해 이거. 이거 뭐 어쩌란 말이야 우리 보고. 그래서 기라디아림에 20년 동안 방치를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법궤는 불편한 천덕꾸러기가 된 거고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대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냥 돈 얼마 주고 알아서 하세요. 이거면 참 좋겠는데 방 하나 주고 여기 계세요. 그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관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하기 어려운 담임 선생님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 나타났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안 만나려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약궤는 어차피 괴짝일 뿐 아닌가. 전쟁에서는 효험도 없었고 그거를 뭘 그렇게 중요하느냐고요? 한편으로는 옳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천사는 나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뭐 그런 노래들도 있죠. 네, 그래서 천사는 뭔가 힘이 있다. 그런데 성경의 천사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의 천사는 정말 메신저일 뿐이에요. 아닌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 천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것 외에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 위에도 그룹이라는 천사 모양의 날개를 달린 그룹이 있는데요. 그거 아무 힘 없어요. 그래서 천사는 그 자체로 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일 뿐이고 성경에서 성물이라는 것도 그 자체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예, 기드온이 나중에 믿음에서 타락해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앞에다 이렇게 입는 뭐라고 해요? 에이프런 같은 거죠. 제사장이 앞에다가 겉옷 옆에다가 이렇게 식당에서 입는 것 같은 그런 거를 앞에다가 이렇게 입었어요. 에이프런 저기 에봇을. 그리고 앞에다가 주머니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주사위 같은 거를 여기다가 집어넣고요. 제사장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슨 효염이 있을까 해가지고 그것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놓고 음란하게 섬겼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그것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다. 근데 거기서 힘이 나왔을까요? 네. 콩떡이죠. 안 나오죠. 거기서 능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성물을 인정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법궤도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네. 제가 그 얘기했죠. 뭐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불교의 고승들이 하는 말이죠. 고승들은 목상 부처를 갖다가 뭐 뗄감으로 뗀다. 우리는 마음으로 부처가 될 뿐이다. 그렇죠. 불교는 원래 그런 거니까. 근데 인격적인 하나님은 자기가 뭐 장작으로 뗄 수 없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아버지를 장작으로 떼요? 그러지는 않죠. 허상을 떼는 거지 실상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실상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있는 관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법궤를 이스라엘이 존중한 것은 그 상자 조각을 숭배한 게 아니고 그 법궤를 주신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거죠. 우리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집을 깨끗하게 하거나 여기에 무슨 효염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하기 때문이죠.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기념적인 장소가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던 그 언약궤 위에 보좌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존중하지 않고 이 법궤를, 이 언약궤를 그냥 괴짝 취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유린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변명하기를 법궤를 그냥 내버려 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우상처럼 섬기지 않는다는 증거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궤변이죠. 응? 아, 우리는 법궤를 숭배하지 않아. 하나님을 숭배할 뿐이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네? 우리는 성전을 우상으로 여기지 않아. 성전은 그냥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이야.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면 어때? 뭐. 네? 요즘 사람들이 성전을 우상화한다니까. 한때 한국에서 교회를 뭐 개혁하자. 이런 얘기들이 주로 애꿎은 성전을 문제 삼았어요. 그들의 마음을 문제 삼았어야 될 텐데 애꿎은 성전을 문제 삼았습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 시비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이 사업하면 물건을 팔면 뭐에다 제일 신경 써요? 디스플레이를 잘해야 되죠. 디스플레이야 조명과 얼마나 화려하게 멋지게 홍보적으로 잘하느냐 장사의 관건이 달린 거예요. 그거 다 비용으로 다 뽑아 나와요. 맞죠? 마케팅에서 중요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얼마나 화려한 유리를 하든지 그 다음에 바람 부는 풍선을 이거를 하든지 누가 뭐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교회에다가는 시비를 걸어요. 왜 저기 저게 들어가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완악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때 한국이 유행하던 거예요. 대형 교회들 가운데에서 교회를 학교 강당으로 대체해서 주일만 예배를 드리고 평일에는 체육관과 강당으로 쓰게 한다. 그러면 세상이 굉장히 칭찬해주는 아 그렇구나. 교회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구나. 그렇게 그게 교회 개혁이라고
여기던 것 같아요. 근데 작고 일반적인 교회들에게는 이런 생각은 너무 어리둥절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유명세가 없는 작은 교회는요, 학교 강당 빌리려고 하면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절대로 안 빌려줘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독일에서 교회를 계속 구하러 다녔잖아요. 1년 동안을 저하고 제 아내가 교회에서, 독일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요, 1년 동안을 새벽기도만 마치면 돌아다녔어요. 교회라고 생기기만 하면 우리가 가서 문 두드리고, 문 열려있으면 들어가서 앉아보고, 목사관이나 캐톨릭이면 사제관이면 가서 어떻게 태민을 잡아서 얘기 한번 해보려고 몇백 개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내고, 개신교 단체를 찾아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대답은 Es tut mir leid,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는 안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그런 대답이었어요. 유일하게 한 군데 온 게 네덜란드 출신의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는 예배당도 작은 크롬베어의 예배당이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네, 그랬죠. 그러나 주일 예배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육관도 없고 아이들이 거기서 주택가 한복판에서 아이들이 또 거기에서 설안을 피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공장지대로 찾아가야 됐어요. 굉장히 눈물 나죠. 공장지대로 찾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드릴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3세계에서 온 신앙공동체,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은 대부분 공장지대에서 예배처소를 찾아요. 지난번에 그 에뚜르리아 그 교회도,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공장지대가 자기들이 공장 하나를 빌려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할 때 우리에게 건축헌금을 요청해서 우리가 건축헌금을 했죠, 거기에다가. 네. 그랬더니 거기 장로님이 와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자기가 1년 동안 청소를 해주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무 부담됩니다. 네. 그 마음만 받겠습니다. 마음만 받고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간호사인, 남자 간호사인, 그 아프리카 장로님인데 너무 고마워서 일주일에 두 번씩 와서, 자기가 교회 정돈 잘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두 번씩 와서 청소하고 정돈 해주겠다는. 제가 그걸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강당 빌리는 거 어렵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에 있을 때 노동자를 위한 교회를 하시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80년대니까 이제 한국 사회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뭐 노동자와 또 농민과 억눌린 사람들을 위한 그런 교회. 굉장히 젊은이들에게도 그렇고 한국계 일부에서 유행하던 생각 일부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알기로 좋은 분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그 개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노동자를 위한 교회를 했는데 그분은 전도사로 남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교권을 탐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가 되지 않겠다. 그리고 강대상을 화려한 거를 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온전하지 않다. 그래서 나무 등걸을 이렇게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가 예배를 드렸고요. 수염은 왜 길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길렀어요. 수염을 길렀고 그 다음에 양복을 입지 않고 하얀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동자 교인들이 이제 교회 뭔 모르고 나와서, 그분이 또 잘 섬겨주니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든 재벌이든 하나님 앞에 오면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믿음이 자라고요. 그러더니 전사님한테 하는 말이, 우리도 이제 교회가 좀 커지고 그러니까 강대상 좀 예쁜 걸로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좀 난처해졌어요. 그러더니 오더니, 근데 왜 전사님 양복 안 입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걷어온 거예요. 양복 사서 입으시라고, 돈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면도기를 사줬어요. 면도도 좀 하시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 보니까 양복 다 입고 면도하고 강대상도 예쁜 거 해가지고 하던데 우리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안수도 받으세요. 우리도 목사님한테 설교 듣고 싶어요. 우리는 만년 전도사님 목사님한테 축도도 받고 그러고 싶으니까
일반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인들은 자기들 생각해서 다르게 생각할 줄 알았던 전도사님이 난처해졌어요.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이 면도 말썽하게 하고 양복 입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타락한 건지 변화된 건지 타락한 것도 어떻게 달라진 것도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어떤 좋은 생각이 있더라도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건지 사람을 기쁘게 한 건지를 먼저 정해야 돼요. 예? 그런데 나는 성전을 우상하지 않았다. 그게 누구를 위한 자랑이 될까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방치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의 명분은 다 있는데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을 실제로 예배함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우리에게 분명한 관계를 가지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들의 보이는 세상을 만드셨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몸이 관계가 분명히 있는 것처럼 그렇지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몸이 가는 거잖아요. 한국 가곡에 제가 좋아하던 가곡에 저 구름 흘러가는 곳 내 마음도 따라가라 그대를 만날 때까지 그런 거예요. 구름이 흘러가는데 거기에 내 마음도 따라간대요. 근데 그거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예요. 구름이 가는 곳에 내 마음도 같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니까 그냥 생각이 펼쳐진 게 아니라 실제로 세상에 형성되었습니다. 이건 마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의 관계가 분명히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작가의 영감이 작품이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작곡가가 어떤 영감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저것은 작품이 되어 나올 거다요. 시인이 뭔가가 영감을 얻었어요. 뭔가 이미저리가 떠올랐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소네트가 되든지 아니면 어떤 시가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신뢰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냥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가정이라는 구체적인 보이는 결과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20년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방치했다는 것은 사실은 그들의 마음의 허상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믿음은 하나도 쓸모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방치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 이런 말은 대부분 변명이잖아요. 네? 아무런 힘이 없는 믿음일 뿐이지요.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 예배했었는데 그리고 예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에서는요. 빛이 있어요. 빛이. 하나님께서 빛이 들어오니까. 예배가 없을 때는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어두워요. 마음이 어두워. 옛날 개그맨이 그랬죠. 어두워. 몰라요? 인생 어두워. 어두웠다고. 예배를 안 드리면요. 어두워요. 저도 보니까 그래요. 어두워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요. 이상하게 밝아져. 왜냐하면 빛이 들어오니까. 여러분이 한사코 저항하지 않는다면. 오늘은 어둠, 어둠. 오늘 예배 어둠. 내 표정 어둠. 그렇게 숨어버리지 않는다면 예배에서는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죠. 빛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생겨요? 순한 마음이 생겨. 즉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사랑하면 주고 싶고요. 그리고 마음이 열리는 거야. 예배를 안 드리면 뭐가 어떻게 될까요? 어두워 마음이. 다른 걸로는 밝아지지가 않아. 짜장면 곱빼기로 먹어도 밝아지지가 않아. 그 다음에 은혜는 하나님 외에는 주실 분이 없어. 그리고 순한 마음 안 생겨. 의문만 생겨. 순종의 마음이 안 생겨.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둡고 단단해지고 부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7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방치하는 사이에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뭔 말이지? 이게 또 무슨 말이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했다. 독일어 성경에 보니까 Das ganze Haus Israel klagt nach Yahweh. 발음이 들을만 했습니까? 예. 온 이스라엘의 집이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말이 klagen. 우리가 이 비가라고 슬픈 노래라고 얘기할 때 그 클라겐이라는 말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모했다는 말이 사실은 하나님을 아쉬워했다, 섭섭해했다, 원망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예배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섭섭해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뿐이다 그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실제로 예배하지 않으니까 그들 안에는 빛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 뿐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건 뭐예요? 직접 말을 거는 거죠. 근데 사이가 나빠지면 말을 안 걸죠. 네? 아이가 있으면 예, 너네 아빠 와서 밥 먹으라 그래라. 그럼 아빠는 뭐라고 그래요? 생각이 없다 그래라. 간접적으로만 그러는 거죠. 간접적으로만. 모든 것이 감정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죄는요, 간접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관계를 간접적으로 만드는 게 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 그 죄를 깨달아야 되었어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취급해버린 것, 그리고 하나님을 명분으로 삼은 것. 사무엘이 나섰습니다.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바로 이런 태도가 죄라는 것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배경이에요. 왜 법궤를 그들이 방치했는가? 왜 그게 뭐가 문제가 됐는가? 그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서 밀어내면서 그게 무슨 상황? 예배 한 번 안 드렸다고 뭐가 잘못됐는가? 그들의 마음에 빛이 없고 은혜가 없고 순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속사람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내면 세계가 무너져 있으니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순도 테스트를 통해 오늘 말씀은요, 라임이 맞아요. 1번 순도 테스트를 통해, 2번 예배가 힘을 얻으니, 3번 믿음이 현실이 됩니다. 예요. 네. 설교 끝났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일찍 끝나려고, 우리 10분 일찍 시작했으니까 일찍 끝나야 되는 거죠. 자, 사무엘은 그래서 뭐를 했느냐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가짜잖아. 믿음이 가짜잖아. 힘이 하나도 없잖아. 생각은 요란한데 실제로는 가짜. 힘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막 사랑한다. 막 털 막 I love you, I love you. 막 늘 얘기하는데 실제로 하나도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가짜지, 그거는.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뭐 문제 요만큼만 생겨도 그건 다 깨져버리는 가짜 평화예요. 그 사랑한다는 말 전부 다 뒤로 들어가 버릴 거예요. 문제 요만큼 하나 생기면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지금 그거죠. 블레셋이 와서 기침만 해도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믿는 거 그거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간접적이 되어버렸을 뿐. 사무엘이 거기서 뭘 하겠느냐고요. 뭐 왔어요? 야, 못해, 못해. 못해, 신앙들 다 못해. 모여, 모여. 미스바에 다 모여가지고 금식하고 회개하도록 했습니다. 뭐를 회개해요? 그들의 간접적인 태도를 회개하게 했어요. 간접적인 태도를. 사랑하는 동안만 말했지,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실제로는 대우하지 않은 그들의 태도를 회개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실제로 인정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그들의 삶의 중심에 다시 모신 거예요. 삶의 동기와 목적으로 인정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늘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신다는 얘기는 뭐죠? 저는 다른 거 아니고 딱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에 왜 사느냐? 왜 살아요,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는 필요해. 그렇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건 하나님의 수단이죠. 여기 내가 왜 살아요?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왜 하필이면 프랑크푸르트에 여기서 지금 앉아 있어요? 몰라. 하나님 때문에 난 여기 있어. 여러분 안 그래요? 부모가 버렸어요? 청년들은 부모가 버려서 이렇게 왔어요? 아니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종로로 갈까요 청량리로 갈까요 그러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러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사연이 복잡하죠.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미안하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존재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기만 하면 모든 게 다 되냐고요? 아, 고약한 질문이에요, 그런 거는. 누가 그렇대요? 내가 여기 있는 게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여기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식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근데 내가 잘 살려고 여기 있어. 난 근데 하나님이 필요해. 잘 사는 게 문제가 생기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필요가 없는 거지. 그까짓 거 어디다 써먹어. 그렇죠? 감기만 이틀 가도 하나님은 써먹을 일이 없어. 의사가 필요하고 약사가 필요하고 어디 좋냐고 없어요? 그렇게 물어봐야지.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기도한다고 파라세타몰이 나와? 이부프로판이 나와? 타이레놀 그게 파라세타몰이에요. 예. 그거 아니면 뭐 아스피린? 뭐가 좋아요? 백약이 무효야. 시름시름해. 그런데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못담시 나를. 그런 얘기밖에 더 하겠어요? Why me? 내가 왜 감기가 이틀이 가야 돼,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아무 짝에 힘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야. 근데 나는 하나님 때문에 여기 있어. 그럼 내가 감기가 걸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 내가 이 감기를 빨리 이겨내도록 도와주세요. 나 이겨내야 되잖아요. 예. 잘못하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람이 이거 감기 못 이겨서 비실비실하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같아요? 틀려요? 어마어마하게 틀려요. 어마어마하게 틀려. 이스라엘은 전자인 거예요. 힘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은 명분일 뿐이야. 그래놓고 맨날 찌질하게 뭘 못해.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 원망이나 해. 그리고 실제로 그 믿음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예.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은요, 실제로는 허상이에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되는 하나님은 모든 힘을 가졌어요. 잘 돼도 힘을 가지고요. 아파도 힘을 가져요. 아파도 힘을 가져요. 테스트를 해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당장 드러납니다. 조그만 어려움을 당해도 금방 답이 나와요. 저는 예전에 몇 번의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여기에 계속 살아야 되느냐? 한국에 가야 되느냐? 근데 답이 금방 나왔어요. 제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어디로 가면 더 잘 살고 결과적으로 잘 살았다, 제 몇이 명에 더 잘 살았다는 얘기를 누가 써줄까요? 아니죠. 저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위임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답은 너무 간단하죠. 모세에게 물어봐요. 너 왜 광야에 있는데? 그러면 모세가 왜 나한테 그걸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했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그렇죠. 네, 모세의 답은 너무나 간단할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물어봐요. 오케이, 하나님이 인도했다. 근데 너는 왜 목이 마른데? 광야니까 목이 마르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인도해서 지금 광야를 가고 있는 길이라고. 너는 광야 지나면서 목이 안 말라? 네. 하나님이 생수공장 사장이야? 예. 그런데 왜 너에게 하나님이 목이 마르게 할까? 글쎄, 모세는 대답하겠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만을 더 의뢰하도록 더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겪어야 될 시련이라고 난 생각하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예. 제가 단단히 미쳤구나. 맞아요. 하나님 믿고 가면 뭔가에 미친 듯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금메달에 목적을 둔 사람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 이거 컨디션 트레이닝이 되겠는걸? 금메달만 생각하잖아요. 예? 너는 왜 뛰냐고? 아 몰라서 묻니? 나 금메달 따려고 하잖아.
안 뛰기 위해서 금메달을 따려고 말이 안 돼. 이상하잖아요.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면 감염이 된 사람 앞에 딱 앉아있네. 이제 났어요. 뭐 피하지 마세요. 이렇게 돌아가지 마. 없을 병도 아니고 다 나으면 음성 되면 이제 다 나은 거야. 근데 하필이면 내가 왜 어쩌다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코로나를 걸려야 되지? 답이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은 코로나만 또 못한 거니까. 하나님 코로나는 피해주세요. 나 기저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걸리면 안 돼요. 걸리면 안 돼요. 걸리면 안 돼요. 근데 걸렸어. 뭐.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없어지. 하나님 없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왜 그래? 왜 그러죠? 나 정말 시험 들려고 그래. 그러나 하나님을 존재 이유로 삼는 사람은 뭘까요? 코로나 걸리는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아야 될 텐데 그 정도 생각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 제가 걸려서 예배가 멈추게 되면 그래도 또 해야죠.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 정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그건 내가 광야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 내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 것을 알게 하소서. 내 연약한 마음을 돌봐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있냐 어떻게 증명할 거냐 그런 것은 리처드 도킨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네? 무신론자들은 맨날 그런 생각만 이 스페큘리레를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있냐? 뭐 하나님이 있다면 우주의 고통의 총량이 뭐 왜 그러냐? 왜 뭐 사랑의 하나님이 있는데 세상에는 뭐 장애우가 있고 뭐 어쩌냐? 그런 건 도킨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싶어하는 인생들. 그 대신에 저에게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냐고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저는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는 이유야. 내가 생명을 가진 내가 여기에 살아있는 이유라고. 그래서 내가 건강이 나빠지거나 경제적인 여건이 나빠지거나 세상이 불행해질수록 하나님은 내게 더 절박하고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절박하고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건 마치 저에게 당신에게 아내란 어떤 존재냐고 묻는 것과 같아요. 아내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세요. 고약한 질문이에요. 저하고 생명을 같이 나눠 가지는 사람을 정의를 내리라고요? 그거 어도맞을 짓이에요. 왜 정의를 내려요? 그것도 도킨스한테 물어보세요. 다 알겠지 뭐. 저에게는 당신은 아내에게 무엇을 주느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다 주고 싶은데 미안하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 섬기는 마음에는 다 주겠다고 말할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 아내죠. 그게 우리에게는 자녀죠. 생명이라도 줄 수 있다면 매일 주겠다고. 자녀가 뭔데? 그런 거는 교육학자에게 가서 물어봐. 자녀에게는 내가 생명을 나누는 인격적인 내 삶의 부치일 뿐이야. 맞아요? 틀려요? 예. 자녀가 공부 못하면 버려요? 호적 파자. 응?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대우하니 도대체? 왜 이런 자식을 붙여줬니? 그럴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삶의 실제. 그가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라면 내가 죽는 이유도 되는 것이 마땅해요. 맞죠? 그렇습니다. 천국을 믿어서 하나님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니까 천국을 사모하게 된 거지. 맞잖아요, 여러분. 네?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돌이키는 거야. 사무엘이 그렇게 돌이키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아가자, 돌아가자,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러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뭐예요? 이제 그러기로 했으니까 블레셋이 안 쳐들어오겠지.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왜냐하면 그들이 모여서 회개하니까 군대로 모인 줄 알고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야. 모여가지고 우리 예배 드려. 회개한 거야. 싸우려고 한 거 아니야. 근데 그들은 싸우려는 줄 알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애들은 틈만 나면 쳐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두려웠겠죠? 전쟁과 죽음은 두려운 거예요. 패배는 두려운 거예요. 당근. 근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중심에 두니까 실제로 두니까 뭐가 달라지냐면 용기가 생겨요. 예? 내가 여기 사는 게 하나님이 이유라는 걸 알게 되니까 문제가 생길 때 용기가 생겨. 해봐야 알아 여러분이. 해봐야 안다고.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주겠다 그러면요 부모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자녀가 전염병 같은데 부모는 겁을 안 내. 그렇죠? 그래서 이상하게 허주는 전염병 지역에 들어갔는데 살아나오는 거야. 아, 그건 실제로 그래요. 드라마도 그렇지만 실제로 그래요. 의사들은요 감염이 되기는 해. 그렇지만 의사들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 이상하게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예, 그 병원균 속에서 늘 사는데 소독을 열심히 해서 뭐 그 이유도 있겠지만은 예,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서 그들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핸들을 할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힘을 얻은 응답 찬양으로 벌써 넘어가면 안 되지. 예배가 힘을 얻으니 예. 그들이 이제 순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네 단계로 하는데 사무엘을 따라서 첫 번째 따라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돌아가고, 둘째 우상에게 돌이키고, 셋째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넷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단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그들의 회개와 믿음이 진짜인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약해요? 아니죠. 연습했으면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노래를 배웠으면 콩쿠르를 나가는 거야. 붓질을 배웠으면 그림을 해가지고 전시를 하는 거야. 그래 알아보죠. 사진을 찍었으면 여러분 전시회에다가 걸어보면 알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아 이거 사진 이상하다. 배운 지 얼마 안 됐나 봐. 그러면 창피해. How 창피해 I am. 그러니까 또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러면 작품이 나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검증을 해야 돼. 근데 가짜 믿음은 검증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머릿속에만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사랑한다면 시험을 해보면 알아요. 사랑한다면 시험을 해보면 알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시험해보면 새벽 2시에 신방을 하고 얘기해보세요. 예, 혼자 사는 여성 말고 예.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 예, 저한테 새벽 2시에 신방을 하고 목사님 신방 좀 하시죠. 그러면 정말 큰일 났으니까 저한테 신방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예, 그러면 제가 직업적으로 하는지 의무적으로 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맞죠?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하나님의 일은 저는 그런 거 생각해요. 돈 생기지 않는 거, 몸이 좀 힘든 거, 멀리 가야 되는 거, 남들이 할 때 다 귀찮은 거, 그건 저는 하나님의 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 예? 그걸 통해서 내가 또 특별한 명예를 찾으려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런 거죠. 그 자식은 키우면서 헛돈 들어갈 때 부모는 제일 기분이 좋아. 내가 아니었으면 저놈 저거 어떡할 뻔 알았어. 어떡할 뻔 알았냐고. 내가 아니었으면. 부모가 없었으면 저거 어떡할 뻔 알았냐고 저거. 앞가림도 못하는 거 저거. 맞죠? 그러니까 부모는 그때 부모된 기쁨을 느끼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시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블레셋은 고난의 원인이 아니고요. 테스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과 마주서게 하셨어요. 고난의 진짜 원인은 블레셋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구하지 않는 그들의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늘 자신이 없고 두렵기만 한 거예요. 블레셋 아니면 또 다른 블레셋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거하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드니 블레셋은 넘어가야 될 장벽일 뿐이에요. 맞죠? 장벽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넘어가 보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요? 없어요. 누가 군대가 또 오냐고요? 안 와요. 그래서 그들은 나가 싸웁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사무엘은 기도하고요. 나가 싸워봐. 옛날하고 다를 거야. 진짜 나가서 싸우니까 예, 막 천둥이 치고 막 뭐가 별게 다 도와줘. 예, 막 우레가 치고 해서 쉽게 이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레알 마드리드가 예, 저기 구로구청 팀하고 축구 경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근데 그날 막 또 비가 와. 그러니까 구로구청 팀은 비 오는 날 안 해봤어. 그래갖고 막 10대 0으로 졌는데 그게 비 때문이에요? 구로구청 팀이기 때문이지. 예? 레알 마드리드 골키퍼는요 앉아가지고 이게
예, 소설책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이 거기까지 오지를 않아. 아,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구로구청 팀은요 하프라인 넘어오기도 힘들어요. 레알 마드리드라고 하면 예? 골키퍼한테 공이 가지도 않아요. 골키퍼는 앉아가지고 책 보고 월라우버 예? 책 보고 있다고 크리미 보고 있다고. 여러분 전쟁이 그렇게 쉬워지는 거야 갑자기 전쟁이. 예? 중심이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하니까 시합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맨투맨 두려워하지 않고요. 공 날아오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 이 사람들은요. 훈련이 돼 있는 거야 맞죠? 믿음이란 그렇게 현실의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 승리의 정신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낼지가 훈련이 돼 있는, 스킬이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레알 마드리드가 되는 거고요. 블레셋은요. 아까 무슨 구청? 구로구청. 오케이. 구로구청 조기축구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게임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블레셋은 찌고 이스라엘은 승리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현실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을 의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하루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세상은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내일 걱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일 걱정을 하는 사람은 오늘을 낭비해요. 분명히 그런 사람을 세상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렇거든요.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하고 그런 사람은 세상을 경멸해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데 보세요. 내일 일이나 늘 전전긍긍하는 사람은요 일처리가 안 돼요. 오늘 하루를 제대로 보내는 사람이 내일의 승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만이 오늘의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약해가지고 기도나 하면서 이렇게 전전긍긍 뒤로 숨는 사람 같아 보이세요? 제가 그렇게 보여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보여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일 같은 건 내일 와봐라.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을 살고 오늘 우리는 승리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전쟁이 겁없다. 세상이 그래서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뭐냐? 사랑하고 구원하는 대상이지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는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감당받지 못하는 거야. 세상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섬기는데 의지하진 않아. 그런 사람은 굉장히 두려운 대상이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여러분 책상 옆에 성경책 펴놨다고 누가 무시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자기 할 일도 못하고 늘 핑계대고 그 다음에 허투루 사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은 성경을 무엇으로 펴놨겠죠. 그런데 내가 여기에다가 성경책 펴놓고 사는 사람이다. 하루를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죠. 잘못하면 깨끗이 시인하고 커뮤니케이션은 분명하고 그리고 할 일은 내가 마음에서 먼저 정하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눈치 보면서 정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돈키호테가 아니라 일관성이 있고 파워가 나오는 사람이죠. 리더의 품위를 가진 사람이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이 됩니다.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지배하고요. 작가의 영감은 반드시 작품이 되는 거고요.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구로구청팀이 되는 거예요. 한마음교회는 레알 마드리드가 되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팀 뭐 좋아하진 않아요. 예를 드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에서 빛을 구별해내셨고 비전제에서 전제를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 유한한 삶을 주셨다고요? 예,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설계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열매가 되고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둔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존재 이유가 된다면, 주님의 말씀을 내가 실제로 붙든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의 간증이 아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 때문에, 이것이 에벤에셀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